항상 이제 모든 게 선천적인 요인도 있고 이제 후천적인 요인도 있어요. 네. 그래서 분리불안을 쉽게 겪을 수 있는 그런 선천적인 요소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각이 많이 발달한 아이들은 이제 위험 자극을 아주 또 쉽게 감별해내는 네.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서 낯가림이 유난히 심했던 아이들은 더 불안을 빨리 인지하는데 자기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세 돌 정도 되면 독립된 자아를 형성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그런 아이가 너무 일찍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교육기관을 가게 되면 분리불안이 더 빨리 나올 수 있고요. 네. 환경적인 요인이 하지만 훨씬 더 많아요. 그럼 환경적인, 애기한테 환경적인 요인은 거의 다 부모예요. 그래서 네. 이제 부모 탓할 수밖에 없는데요. 분리불안 장애를 가장 많이 유발시키는 요인은 뭐냐? 부모의 과보호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밀착된 부모자녀 관계.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좀 혼자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뭐 위험해. 그래서 엄마가 못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아이의 의존성을 더욱더 조장시켜서 네. 이제 분리불안 장애가 되고요. 또 불안도가 높은 부모, 항상 염려하는 말, 이러면 다쳐, 누가 너한테 이름 물어봐도 얘기하지 마, 혼자 가면 절대 안 돼, 뭐 이런 자꾸 위험에 대한 지각을 시키면은 아이는 네. 또 혼자 있는 것들이 더 두려워질 수가 네. 있고 네. 또 부모와의 이별 경험. 뭐 둘째를 낳아서 뭐 이렇게 산후조리원에 몇 주 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 무슨 일로 인해서 부모와 갑작스럽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뭐 잠깐 이제 길 잊어버린 후에 한 몇 달 동안 분리불안 많이 보이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다른 부모의 요인은 밀어내려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힘들어, 뭐 질병이나 기타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막 좀 귀찮거든요. 애가 다가오면 그러면 아, 그 자꾸 밀어내면 아이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랑 붙을 수 있지? 아,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엄마가 내 옆에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맨날 어디 아프다 그러고 이제 이런 모습 보이는 경우들이 네, 있고요. 엄마 관심 끌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합쳐서서 어떨 때 확 나타나냐면은 기회를 봐서 애들도 나타나거든요. 예.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있을 때. 그래서 분리불안 장애는 동생이 태어나거나 이사나 전학이나 이런 변화가 있을 때 확 나타나는 경향이 많아요. 선생님이 양육 태도를 보셨잖아요.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아예 애들도요. 이제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어서 네. 아예 가능성이 없으면 붙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은 어떠냐. 네. 어떤 때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특히 우리 어머님도 많이 참는 스타일이고요. 참다가 확 폭발하면 아, 귀찮아하는 네. 스타일이고 어머님도 몸이 자꾸 아파요. 참으면 네. 저렇게 아파지거든요. 아프고 그러면 애들이 성 가셔서 어느 때 밀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상태 좋을 때 참 좋고 막 이래서 나는 좀 주사성도 별로 좋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막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느 때 엄마가 자기를 확 밀어내. 아프시거나 그런데. 네. 그럼 그럴 경우 애는 왜 저러지? 나 엄마랑 붙고 싶은데. 그럼 또 자꾸 이제 이러한 식의 증상 표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엄마가 힘들거나 지치거나 이럴 때 귀찮아 엄마 힘들잖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놀이평가 했었는데 그때도 네. 보면은 애들이 잘 놀 때는 전혀 개입을 안 하세요. 아이들이 동생이랑 이렇게 재밌게 놀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지켜봐 주시다가 문제 있을 때만 띵 나타나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문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즐거운 시간도 함께 갖고 싶거든요. 근데 네. 엄마가 즐거운 시간에는 니들끼리 해라 그러면 자꾸 이렇게 앵겨 붙어요.